안녕하세요. 오디오디오입니다. 제네시스 G90 2019년식 차량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며칠 주행한 소감은 정말 쾌적하고 편리하고 직결감이 우수해서 여러모로 정말 좋은 차다. G90 국산 차종 중에 가장 최상위 차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편안한데 요즘은 SUV나 이런 차량들의 인기가 상당히 높긴 하고 일반적인 분들의 선호도가 좀 낮은 차량이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대형 차량이라는 게 결국엔 유지비용이나 구입비용에 대한 부담이라는 점도 동작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패밀리형 세단으로서 뭐 단순히 사장님들이나 뭐 회장님들 같은 의전용 차량으로서의 가치를 떠나서 가족들과 주로 많이 이용을 하시는 그런 분들, 다만 캠핑 같은 부분들이나 짐 많이 싣고 다니는 분들만 아니라고 하면 경제적 여유가 허락하는 한 정말 좋은 대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1세대 K9 3800cc 풀옵션 차량을 타는 사람의 기준으로서 이 차량도 똑같은 3800cc 파워텍 8단 후륜 기반의 차량이 되겠습니다. H트랙은 들어가 있지 않은 렌트카이기 때문에 하위 등급의 차량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인 파워트레인의 성능 자체가 매우 비슷해서 저는 10분 정도 주행하고서 이 차량을 바로 제 차량인 것처럼 몸에 익숙하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점은 K9을 타고 있어서 인 이유도 있겠지만 신형 차량으로서 여러모로 최적화가 좀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점에서 누구나 좀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다. 저도 제 차량보다 약 10cm 정도가 더 큰 긴 차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주차 같은 부분에서 약간 부담스럽게 느끼실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후방 주차 같은 거 할 때 편의 기능 같은 것들, 이 차량은 어라운드 뷰는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방 카메라의 화질 정도는 확실히 좋고 사이드 미러의 시야각도 확실히 좋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차가 아주 좁은 곳이 아닌 이상은 불편함을 거의 느끼지 못했고 주행 중에서는 관련한 부담은 오히려 없는 수준으로 정말 쾌적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3800cc 똑같은 파워트레인을 갖고 있지만 세팅이 튜닝 값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달랐을 것이고 제 차는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있지만 이 차량은 유아십 서스펜션이 달려있어서 약간의 성격 그리고 이런 신차 23,000km 탄 차이기 때문에 좀 컨디션이 좋은데 에어 서스펜션이 아닌 일반 유압식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실키한 그런 아주 감미로운 주행 감각은 G90에서 지금 이 차량에서 하위 등급에서는 없었지만 방지턱을 넘는다거나 이런 요철 구간에서의 비교적 탄탄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상당히 만족스러웠고 개인적으로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직결감입니다. 이 핸들링의 미세한 아주 세밀한 컨트롤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차랑 제가 하나가 된 느낌을 거의 20분 주행해서 바로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아주 최적화가 잘 이루어진 부분. 뭐 마치 핸드폰이라고 하면 GUI 같은 부분이 굉장히 잘 짜여져 있다 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을 이 차량이라는 물리적인 이동을 하는 것들과 제가 느낀다라는 점 굉장히 눈에 띄지 않지만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쇼퍼 드리븐이라 2열의 승차적인 부분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갖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국내 차량 중 가장 우수한 해외 수입 차량과 비교해서도 결코 빠지지 않는 뛰어난 성능을 가진 차량이 되겠는데 오너드라이브용으로서도 어느 정도 과거의 이미지들에 비해서는 G90에서 생각보다 좋은 느낌을 줬습니다. 엔진음이 제 K9 16만 킬로 탄 차량보다 조금 더 개입을 하는 느낌이고 제 차량은 2열까지 이중 방음이 된 유리가 사용이 되는데 요거는 소음은 약간 더 유입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소음에 대한 부분은 이제 타이어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터널 같은 거 제가 속초 다녀오면서 120km로 터널을 갔을 때 확실히 좀 소음은 좀 더 컸던 느낌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당연히 매우 정숙한 차량인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여러 가지로 고급적인 부분들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위 등급이라 HUD가 지금 없는 차량이고 2열에서 통풍 시트가 제공이 되지 않고 가죽 감싸기 같은 부분이 도어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빠져있는 옵션에 대한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 살짝씩 빠져있는 옵션들이 있지만 뭐 1열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상 HUD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아쉬울 게 없고 2열은 이제 VIP 시트와 같은 전동 시트 같은 부분들이 이제 요 차량 같은 경우는 빠져서 곳곳에서 신형 차량이고 훨씬 더 고급인 느낌을 주는 G90이지만 K9에서도 등급이 트림에 따라서 결국에는 많은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날 수 있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클러스터도 LCD 방식이 아니고 LCD는 7인치 정도인데 7인치가 되어 보이질 않아요. 제 눈에는 실용 구간이 7인치가 안 되는 거죠. 클러스터로 원형이 되어서 좀 잘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보들을 그냥 깔끔하게 잘 배치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 같고
LCD 이쪽 부분은 확실히 3존으로 나눠져 있는 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메뉴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일단 핵심적으로 국산 차량의 현대기아 차량의 핵심적으로 좋은 부분은 이 내비게이션이 정말 좋다라는 것이고요. 터치까지도 기본 조작은 이런 컨트롤 방식을 다이얼 방식의 컨트롤을 사용하지만 목적지 같은 부분은 터치로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내비게이션이 되기 때문에 핸드폰 위주로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 차량은 HDA 같은 고속도로 반자율 주행을 지원하는 차량으로서 내비게이션의 등록 지점 같은 것들 조금만 초반에 신경 써주시면 핸드폰 거의 안 쓰시고도 충분히 쾌적하게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정말 여러 가지로 깔끔하고 모던하고 마음에 듭니다. 이런 부분은 BMW와 아우디가 이런 데 우드가 이렇게 좀 들어있거든요.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약간 올드한 느낌이 들고 지금 신형 G80에서 조금 더 깔끔해진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디자인은 사실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부분이고 전체적인 디자인 외적으로 만듦새 고급진 그런 느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만큼은 당연히 굉장히 만족감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 약간 지금 화면에서 잘 안 보일 텐데 이런 데 플라스틱 같은 거 약간 저렴하게 쓰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국산의 플래그십 차량인 만큼 가장 뛰어난 차량이었고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부분들 카피한 느낌 별로 안 들고 벤틀리를 약간 따라간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충분히 여러 부분으로 새로운 차량을 탔지만 제가 기아 차량을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 빠르게 바로 적응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핸들링에 대해서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핸들은 약간 작은 감각이고 조작은 좀 가벼운 쪽에 속합니다. 제 K9이 조금 더 무거운 묵직한 느낌이 조금 더 들고요. 커스텀에서 스포츠 모드로 들어간다거나 핸들링에 대한 감각을 좀 더 무겁게 전환하는 2단계 조절까지는 가능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시계 이런 부분들 별거 아니지만 또 막상 필요는 없는데 없으면 또 은근히 허전한 부분이고 고급진 느낌 주는 데에는 많은 기여를 하는 것 같고요. 핸들 열선 2단계 지원되는 부분 이렇게 세밀하게 변경된 이런 부분들은 좀 마음에 들었어요. 제 거는 1단계인데 2단계로 틀다가 좀 열 많이 주어지는 것 같으면 자동으로 1단으로 줄여지는 사실 대단한 기능이라기보단 기존의 EQ900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의 차량인데 거기에서 조금 더 세세한 부분의 세팅이나 튜닝 정도가 조금 더 꼼꼼하게 되어 있는 그런 타입으로 변경이 된 차량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점이 대단한 변화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치밀하게 짜임새게 가져가는 게 운전자로 하여금 진짜 여러모로 편하다 나하고 불편함이 없는 부분을 만드는 게 좋은 점을 만드는 것에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 그런 부분들을 현대기아 자동차도 이제 많이 이런 상급 차량들이나 신형 차량에서는 잘 짜임새게 가져간다는 거. 드라이브 모드를 제가 예를 들어 스포츠로 설정을 해놨다라고 하면 시동을 껐다가 다시 킨다라고 해서 스포츠 모드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제가 기존에 이제 약간 구형에 해당하는 차량들을 탔을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다시 눌러서 전환을 했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에코 모드를 설정해놔도 유지가 되고 이게 앞쪽 차와의 거리 조절을 하는 부분에 대한 단계가 4단계 설정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들도 1단계 설정을 해놨을 때 다시 그 기능을 키자마자 1단계로 바로 유지가 된다 라는 점 같은 부분들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것 참 별것 아니지만 운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여러모로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다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게 해줄 수 있다는 점 진짜 별거 아니지만 상당히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드러운 그런 타입인데 2세대 K9보다는 조금 더 단단하고 제 1세대 K9보다는 부드러운 그런 타입이고 특별한 불편함이나 장점 느껴질 거 없이 딱 제 체구에서는 상당히 좋은 그런 느낌 받을 수 있었어요. 미션에 대한 느낌도 8단 미션 파워텍인데 후륜 8단 미션은 생각보다 상당히 좋은 미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엔진음의 유입이 조금 있어서 의외로 엔진음 필링을 왜 이렇게 좀 많이 가져다 주려고 했을까? 이건 뒷좌석에 계신 분들의 위주인 차량인데 그런 분들은 약간 이거 우리 기사님이 약간 터프하게 운전하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제 사운드 제너레이터를 이용한 가상 사운드를 덧붙일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단계도 한 2, 3단계 조절이 가능해서 세부적인 부분에서도 오너 드라이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만족스러웠고 렌트카다 보니까 제가 좀 자유롭게 막 거치게 몰아봤는데요. 60km 정도에서 방지턱 수도권에 있는 방지턱 그냥 그대로 받아버려도
운전자에게 충격이 특별히 전달되지 않는 탄탄한 하체 감각 가지고 있는 점 상당히 만족스럽고, 차량이 상당히 긴, 휠베이스가 굉장히 긴 차종인데도 불구하고, 서스펜션 자체가 좋다라기보다는 차량의 뒤트림 강성이 상당히 우수하다. 발전된 바디 강성을 통해서 코너링에서도 무리하게 진입을 했을 때에도 차량이 뒤쪽이 흐른다거나 이게 긴 차종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긴 듯한 이질감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잘 억제되어 있어서 1세대 K9과 저는 지금 G90과의 성능 차이를 거의 특별히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세부적인 차이에서는 역시 결국에는 굉장히 큰 차이를 최종적으로 완성하고 있다. 결국에는 차량에 대한 파워트레인 위주로 한 베이스적인 부분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은 구형 차량들이 갖고 있는 매력이 여전히 정말 대단히 높다. 제일 저렴한 게 이제 7,900만 원 정도가 되는 신형 G90을 타다가 제가 1, 2천만 원밖에 안 되는 K9을 1세대를 타면서 별 차이가 안 느낀다고 느끼지만, 이런 고급 차량들에서는 5%, 3% 정도의 차이는 정말 대단히 큰 차이로 격차가 벌어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G90에 대한 만족감이 초반에는 거의 비슷한 동급의 차량, 역시 동급의 차량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신형 차량에서 주고 있는 반자율 주행 기능 정말 상당히 편리했고요. 그 외적으로 각종 세팅에 대한 컨트롤에 대한 부분이든 세팅을 기억해주는 부분이 되었든 그런 부분에서 만족감 높았고요. 지금 고속도로 주행과 시내 주행을 어느 정도 겸비를 했을 때에도 트립상으로는 9km대 정도 유지해주는 부분, 연비가 결국에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차량인데, 그것도 뭐 옛날 X 시절 생각하듯이 500원짜리 튀기는 이런 느낌의 차량은 아니라는 점, 그래도 어느 정도 발전된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진짜 정말 좋은 차량이고, 저 또한 뽐뿌를 받는, 그렇지만 그렇다고 K9에서 G90으로 옮겨가야 됐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어요. 저는 뭐 장거리 많이 타기도 하지만 직접 운전하는 것도 좋아하고, 안 막힐 때는 별 부담이 안 되거든요. 진짜 막 경부고속도로 같은데 막 남들 명절 같은데 가가지고 가다서다 반복하고 막 이럴 때는 참 유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피곤한데 어떤 일들을 해야 된다거나 뭐 생각할 게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 에게는 저런 반자율 같은 부분들도 정말 중요한 기능으로서 동작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G90 정말 만족스러운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K9도 여전히 애정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G80이나 2세대 K9에 대해서도 또 추가적인 궁금증이 드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2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 사실상 뭐 제가 직접 운행하고 특별히 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지만, 2열에 진짜 나의 소중한 가족들과 부모님과 자식과 와이프 이런 사람들을 2열에서 정말 훨씬 더 쾌적하고 안락하게 이동을 함으로써 보다 더 편안하고 안전한 주행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은 진짜 단순히 비용으로 환산할 수 없는 되게 굉장히 큰 가치가 될 것이고, 그렇지만 이제 3800cc 차량이다 보니까 저는 연비 자체보다도 보험료 높은 거, 자동차세 높은 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조금 더 거슬리는 느낌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금 감당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대형 세단들도 한번 타보시면 웬만한 차량들 만족스럽게 타시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매력적인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제 이후 영상에서 고속도로에서 반자율 주행 기능 부분 다루는 부분들, 오디오 부분도 따로 한번 달아볼 테니까 그때도 한번 또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제가 한번 말씀 안 드렸는데, 가능하시면 좋게 보셨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